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저는 응급실 간호사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심전도 판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평소에 심전도에 관심이 많았던 간호사님들이나 이제 막 병원에 취업을 해서 응급실이나 ICU에서 일하시게 될 우리 새내기 간호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11리드 EKG로 알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번 동영상은 기본 심전도 판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11리드 EKG는 차후에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기본 심전도 판독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심전도 기초 지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심전도 기초 지식을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할애하겠습니다. 심장의 해부생이 잠깐만 보고 갈게요. 심장은 이렇게 4개의 챔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개의 겹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맨 안쪽에 엔돌카르디움, 맨 바깥쪽에 에피카르디움, 그리고 중간층이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층이 되겠습니다. 심장엔 4개의 판막이 있고요. 이 판막이 하는 일은 심장이 수축을 했을 때 혈액이 역류가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폐는 심장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전신순환을 하고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을 통해 폐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폐의 말단 부위에 알베올라이라고 하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폐포예요. 이 폐포는 무수한 모세 혈관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제 이곳을 지나게 되면서 가스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내어주고 산소를 얻어서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와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을 통해 전신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신순환과 폐순환에 대한 모식도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동맥에는 보통 산소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혈액이 흐르고요. 정맥은 그 반대로 산소 포화도가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폐순환에서는 이게 반대지요. 폐동맥에는 산소 포화도가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혈액이 흐르고요. 이제 막 가스교환을 마치고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에는 산소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응급실에서 첫 치료를 해야 되는 부정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맥이 빠른 부정맥과 맥이 느린 부정맥, 맥박을 만들지 못하는 부정맥. 이 세 가지 부정맥들의 특징은 심박출량을 떨어뜨린다는 건데요. 자, 심박출량은 스트로크 볼륨하고 심박수로 결정이 됩니다. 스트로크 볼륨은 1회 박출량이라고 하고요. 심장이 한번 수축을 했을 때 심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70에서 80cc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정상 심박수가 1분에 60에서 100회니까 심박출량은 4.1L에서 8L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프릴로드하고 애프터로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프릴로드는 심실이 수축하기 직전에 심실에 채워져 있는 혈액의 양을 이야기하고요. 볼륨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애프터로드는 심실이 혈액을 짜내기 위해서 혈관벽을 향해서 느끼는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블러드 프레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실에 혈액이 채워지는 기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패시브 필링, 다른 하나는 액티브 필링인데요. 패시브 필링은 심방과 심실의 판막이 열리면서 심방에 있는 혈액들이 중력에 의해서 심실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스트로크 볼륨의 70에서 80%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요. 이제 이 막판에 심방이 살짝 쥐어짜게 됩니다. 심방에 남아있는 혈액들을 심실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거를 액티브 필링이라고 하고 스트로크 볼륨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액티브 필링을 다른 말로 에이트리얼 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심장에 대한 해부생리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EKG 기초 지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KG는 일렉트로카르디오그램은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1892년에 네덜란드의 생리학자 아이토벤 박사가 처음으로 심장의 정기를 도출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셨고요. 처음에는 이게 3유도 형태였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12유도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 오늘날 현대의학에 있어서 특히 칼디오바스큘러 분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단 도구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그래프에 PQRST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1924년에 의학에 끼친 지대한 공헌을 인정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심장의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심장 근육의 세포는 우리 몸의 다른 근육의 세포와는 달라서 페이스메이커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 세포가 주기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전기를 다른 심장 세포로 이동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전기 자극을 받은 세포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탈분극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탈분극 흥분이 세포를 수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장의 근육 세포가 전기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볼 건데요. 심장의 근육 세포는 안정 상태일 때 세포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포막 안쪽은 음극으로, 세포막 바깥쪽은 양극으로 분리가 되어서 대치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극 상태라고 하고요. 분극 상태는 이제 세포가 전기 자극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기 자극이 오게 되면은 소듐 채널이 먼저 열립니다. 그래서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소듐 양이온들이 세포막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세포막 안팎의 이온 농도가 변화가 되고 분극 상태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하고요. 이 여파로 세포는 수축을 하게 됩니다. 세포가 탈분극의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어떤 다른 자극이 오더라도 더 이상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는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서 안쪽에 있던 양이온들이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오고 안정막 전위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재분극이라고 하고요. 재분극의 과정 동안에 세포는 이완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심장의 세포는 이 탈분극과 재분극의 과정을 통해서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장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요. 우심방 우측 상부에 보면 SA 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반결절이라고 하고 심박조율자,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죠.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전도로를 따라서 AV 노드로 이동을 합니다. AV 노드로 이동을 하면서 심방을 탈분극시키게 되고요. EKG 상에서는 P웨이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탈분극의 여파로 심방은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AV에 도착한 전기는 히스 번들로 내려가는 동안 이 정전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심실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번들 브랜치스와 퍼킨의 파이버를 지나면서 심실을 탈분극시키게 되고요. 이 여파로 심실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SA 노드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잃게 된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페이스메이커 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거는 아이토벤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처음에 아이토벤 박사가 심장에서 전기를 도출하려고 실험할 때는 전극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양쪽 팔과 왼쪽 다리를 양동이 담그고 소금물을 부어서 전극을 대신했다고 해요. 이때 오른쪽 팔이 음극으로 왼쪽 다리가 양극으로 도출된 게 리드2고요. 오른쪽 팔이 음극으로 왼쪽 팔이 양극으로 해서 도출된 게 리드1이고 왼쪽 팔이 음극이 되고 왼쪽 다리가 양극이 돼서 도출된 게 리드3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전극을 연결을 하게 되면 역삼각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아이토벤 삼각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점, 가상의 중심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가상의 중심점은 방실 접합부와 왼쪽 심실벽에 오는 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중심점으로 리드 1, 2, 3를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는 사지에 전극을 붙이고 얻게 된 사지 유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유도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리드2에 주목을 할 겁니다. 리드2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리드2는 그 방향이 우리 칼디악 벡터와 가장 유사한 리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드2에 주목하는 이유고요. 자, 그러면 칼디악 벡터와 심전도상에서 파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가진 에너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칼디악 벡터라고 하면 방향을 가진 심장의 전기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SA 노드에서 발생한 전기가 아래로 흐르게 되는데, 전기는 우리가 보통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죠. 음극에서 양극으로 향하는 전기의 흐름을 잡게 되면 심전도상에서는 양성파로 보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양극에서 멀어지는 전기를 잡게 되면은 심전도상에서 음성파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리드2하고 AVR을 좀 보고 갈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2유도를 나타낸 건데, 기본 심전도 판독을 하는 동안에는 리드2만 아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AVR 하나 더 알고 가실게요. 리드2는 우리 칼디악 벡터와 가장 유사한 리드라고 했지요. 리드2에서 모든 파형은 양성으로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AVR을 보실게요. 우리가 칼디악 벡터와 보면 정반대 방향이죠. AVR에서는 모든 파형이 음성이어야 정상입니다. 자, EKG 구성요소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P웨이브는 SA노드에서 출발한 전기가 AV노드로 가면서 심방을 탈분극시킬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웨이브라고 했고요. 이 탈분극의 여파로 심방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책에 따라서 P웨이브가 심방의 수축이다 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요. 모눈종에서 두 칸 반 정도가 정상입니다. 자, QRS는 정전을 지난 전기 자극이 번들 브랜치스와 퍼킨힐 파이브를 지나게 되면서 심실을 흥분시킬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파형이고요. 이 탈분극의 여파로 심실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정상 사이즈는 모눈종이에서 3칸 이내고요. 시간으로 0.12초 이내입니다. 이 숫자는 외우셔야 되고요. T웨이브를 보실게요. T웨이브는 심실의 이완 상태인데요. T웨이브는 5mm가 정상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사지 유도에서의 정상 범위고요. T웨이브의 높이가 5mm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0.5mV라고 하는 거고요. 이보다 커지게 될 경우에는 전해질의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포타슘과 연관지어서 하이퍼칼레미아일 때 T웨이브가 톨티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심실은 흥분을 했다 이완을 하게 되는데, 심방은 흥분하는 파만 보이고 이완하는 파형은 보이지가 않지요. 심방이 수축을 했다 이완을 하는 동안에 심실이 수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심실이 수축을 할 때의 전압이 심방이 이완을 할 때의 전압보다 높아요. 심방이 이완하는 파형은 QRS에 가려져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심방을 건너온 전기가 AV노드에서 히스번들로 내려가면서 정전에서 잠깐 딜레이가 되었다가 심실로 내려간다고 했는데요. EKG상에서 보면 PR 인터벌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딜레이가 좀 더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심실로 전기 자극을 전달을 못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EKG상에서 방실 접합 차단맥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PR 인터벌의 정상은 모눈종에서는 3칸에서 5칸, 시간으로는 0.12초에서 0.2초가 정상이고요. 이 숫자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QRS에서 Q웨이브를 보실게요. Q웨이브의 진폭은 R웨이브의 진폭의 4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패톨로지 Q웨이브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패톨로지 Q웨이브가 의미하는 바는 데드셀이에요. 그래서 패톨로지 Q가 보인다 그러면 올드 MI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QRS 웨이브가 끝나고 T 웨이브가 시작하는 곳까지 ST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ST 세그먼트는 우리가 P 웨이브하고 T 웨이브를 연결한 점선 보이시나요? 기저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이소일렉트릭 라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아이소일렉트릭 라인과 동일선상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아래로 푹 꺼졌다 그러면 이스키미아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상승을 했다 그러면 임팍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ST 세그먼트는 보통 우리가 T웨이브랑 같이 보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QRS의 시작점부터 T웨이브의 끝나는 점까지 우리가 보통 QT 인터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정상은 450ms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QT 인터벌은 빈맥이냐 섬맥이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QRS와 QRS의 간격을 감안해서 계산된 게 QTC고요. Corrected QT 인터벌, 교정된 QT 인터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하는 공식은 제가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11리드 EKG 상단에 보면
계산이 되어져서 우리가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10년도 판독을 하는 동안에 꼭 알아야 되는 숫자는 PR 인터벌하고 QRS,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꼭 배워 오시기 바라고요. 자, 시빌리티 이케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모눈 종이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위에 사지 유도 6개, 흉부 유도 6개 해서 12개의 유도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리드 2 하나 이렇게 긴 스트립이 나와 있고, 기계에 따라서 뭐 다른 리드가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더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도 맨 꼭대기 가보게 되면 환자 이름하고 이제 병역번호, 그 밑에 보시게 되면 PR 인터벌, QRS 듀레이션, 그리고 QT, QTC가 다 계산이 되어져 있어요. PR 인터벌 우리가 0.2초까지가 노말이라고 했는데 0.16초 노말이고요. QRS 0.12초 이내여야 하는데 0.08초 노말이에요. QTC 볼게요. 542. 우리가 450까지가 노말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542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QT 프롤롱게이션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QT 프롤롱게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톨사드로 잘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폴리몰픽 위텍이라고 하는 톨사드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QT가 프롤롱된 환자가 입원을 했고 모니터에 해놨다, 그럴 경우에는 톨사드로 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이 심전도에 대한 해석이 쭉 나와져 있어요. 기계가 이렇게 해석을 잘 해줘 주는데, 우리가 왜 심전도를 판독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유는 기계가 해석을 해서 주긴 하는데 가끔 이걸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전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기계가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심전도를 맨 처음에 받아보셨을 때 이제 환자 확인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AVR입니다. AVR에서는 모든 파형이 음성 파여야 정상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일단 QRS가 제일 눈에 띄죠. 제일 전압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QRS를 보게 되는데요. QRS가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음성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똑바로 서 있다, 그러면 전극을 잘못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패직 형태로 보일 수는 있어요. 심장의 전기축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심장의 전기축이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180도 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AVR은 플레이스먼트를 보는 리드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건 칼리브레이션과 세팅인데요. 파란색 상자 안을 보시면 이렇게 사각기둥이 보이실 거예요. 이 사각기둥이 심전도의 도입부에 나올 수도 있고 끝머리에 나올 수도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이 사각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칼리브레이션 아티팩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팅이 나오는데, 기본 세팅은 스피드는 25, 전압은 12 정상이에요. 스피드가 25라고 하는 거는 이 EKG 페이퍼가 1초당 25mm씩의 속도로 출력이 되면서 심전도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 속도는 우리가 빨리 뽑아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느리게 뽑아서 볼 수도 있어요. 전압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QRS가 10mm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거는 QRS의 전압이 1mV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앰플리튜드를 키워서 보고 싶을 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피드나 전압을 만약에 조절하게 되면 그게 뒷사람의 심전도를 판독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먼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과 세팅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리드2로 가서 이 환자분의 기본 리듬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리듬 분석을 마친 후에는 사지도와 흉부도 각각의 리드를 보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빌리티 EKG를 보는 순서고요. 우리는 기본 심전도를 보는 거니까 1번에서 4번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이름 병록권을 확인하고 플레이스먼트 확인하고요. 칼리브레이션과 세팅 확인한 후에 리드2에서 리듬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심전도를 보실 때 항상 이 순서대로 보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시빌리티 공부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심전도는 모눈 종이에 그려져 나오는데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전압이라고 그랬죠. 가로 먼저 볼게요. 가로에서 작은 거 한 칸은 0.04초예요. 그리고 이게 다섯 개가 모이게 되면 큰 상자가 되고 큰 상자는 0.2초고요. 이 큰 상자가 다섯 개가 모이게 되면 이제 1초가 되는 것이고요. 자, 세로는 10mm가 우리가 1mV랑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한 칸은 0.1mV가 되겠습니다. 모눈 종이를 본 김에 모눈 종이에서 심박수 계산하는 법을 좀 공부해 보고 갈게요.
시퀀스 메서드인데요.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 순전도를 보시면 맨 첫 번째 QRS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큰 상자마다 번호를 이미 부여를 해 놨어요. 두 번째 QRS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위로 올라가서 숫자를 보게 되면 심박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문에는 75하고 60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70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숫자를 외우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못 외울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대략적인 심박수를 보는 거는 맥박이 빠른지 느린지 정도만 볼 수 있는 건데요. 스타팅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 해서 큰 상자 세 번째 칸과 다섯 번째 칸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정상 심박수예요. 만약에 세 번째 칸 안쪽으로 두 번째 QRS가 들어오게 되면은 100회가 넘기 때문에 타키카르디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QRS가 이 다섯 번째 칸을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브래디카르디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00 메서드가 있는데요. 1500 메서드는 QRS와 QRS 사이 작은 상자의 개수를 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예문에서 보면 23개예요. 그래서 1500을 23으로 나누게 되면 65.21이라는 숫자를 얻게 됩니다. 자, 1500이라는 숫자는 1분 안에 들어있는 작은 상자의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300 메서드는 이번엔 이제 큰 상자의 개수를 세는 건데요. 여기 예문에서 보면 4개보단 많고 5개보단 적어요. 근데 5개의 상자에 가깝기 때문에 5로 다 나눠볼게요. 5로 나누게 되면 60이라는 심박수를 얻게 되는데 이건 대략적인 숫자고요.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콤보로 다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큰 상자의 개수를 세되 작은 상자의 개수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큰 상자의 비례로 환산을 하게 되면 5분의 3, 0.6이라는 숫자를 얻게 되고요. 300이라는 숫자를 4.6으로 나눠보면 65.21, 조금 더 정확한 숫자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시퀀스 메서드는 이 300 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 해서 큰 상자를 1, 2, 3, 4, 5, 6 이렇게 세게 되는데 300을 그 1로 나누게 되면 300, 2로 나누게 되면 150, 4로 나누면 75, 5로 나누면 60, 6로 나누면 50. 그래서 따로 이 숫자를 사실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6초 메서드는 이제 시빌리티 2케이지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 3초마다 마크가 있어요. 6초 마크를 찾아서 그 안에 들어져 있는 QRS 개수를 셉니다. 세서 10을 곱해주게 되면 심박수를 얻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레귤러한 경우에는 좀 더 롱스트립이 필요합니다. 심전도에 나와 있는 스트립은 10초짜리예요. 10초 안에 들어있는 QRS 개수를 세서 6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전도 판독의 단계에는 뭐 6단계 방법, 8단계 방법, 10단계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6단계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토픽이고요. 처음에 이제 EKG는 심장이 정기적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심전도를 보고서는 심장이 실질적으로 수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럼 수축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바이탈 사인을 보는 건데요. 직접 환자의 맥박을 짚어봐야 돼요. 아니면 초음파를 가지고 와서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심장에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PEA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펄스를 만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떨어진 심장을 이야기를 해요. 정기적 능력은 살아있는데 운동 능력이 없는 심장을 이야기를 하고요. 심장이 수축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산소와 혈액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전기도 끊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머전시 상태인 거고요. 칼디악 어레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환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PEA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이고요. 2015년 업데이트입니다. 발견 즉시 칼디악 마사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에피네피린 1mg을 3분에서 5분마다 줄 수가 있겠고요. 어째서 이 환자에게 PEA가 왔는지를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교정해 주는 게 PEA에 대한 치료가 되겠는데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10가지로 그걸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하이포볼레미아와 하이폭시아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새내기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될 거는 PEA를 치료할 때는 전기 쇼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PEA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심장은 전기는 살아있는 심장이에요. 운동 능력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칼디악 마사지를 통해서 운동 능력만 보충을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치료할 때는 전기쇼크는 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사이너스 리듬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